빨진 추정살에 자동차가 내 말을 안 듣고 지 혼자 막 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생겼을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꽉 채우고 브레이크는 꽉 밟아서 한 번에 밟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레버는 중립에다 놓고 시동을 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차가 안 쓴다 그러면은 양쪽 벽 활용해도 돼. 내가 1차선 달린다. 급발진 생겼다. 중앙 분리대다가 박는 거예요. 핸들 꺾어서 좌로 꺾어서 부닥치면서 가는 겁니다. 쭉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도저히 안 된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에너지 분산 구조가 가장 큰 게 자동차입니다. 엔진 있는 트렁크는 에너지 분산 구조가 좋아요. 만약에 앞에 끝에 차선에 차가 주차돼 있다. 그럼 주차돼 있는 차에다가 박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 완전히 세우는 거예요. 세게 박네. 아코디언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 공간이 있잖아요. 들이받으면서 그 차는 망가지지만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주차돼 있는 차를. 조금 전에 보신 그 급발진 의심 사례 세 건을 보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운전자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자동차가 잘못이라는 걸 증명해라. 아 근데 우리는 차 알못이잖아요. 차를 몰라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우리의 자동차는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지는 급발진 의심, 급발진 추정 사례들을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자동차 업계와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전문가가 나서서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도가 좀 높아질 거예요. 110km예요. 자, 110. 이미 빨라요. 112. 네, 이제 빨리빨리 좀 오른쪽으로 넓은 데로 가려고. 차가 이상해. 차가 넓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왜 떨리나요? 어, 여기 올라간다. 여기 예. 올라간다. 143. 너무 빨리 속도 올라가잖아요. 왜 이렇게 빨라요? 네, 빨리 좀 더 안전한 데로 가려고. 근데 떨어져요. 어? 완전 떨어지네. 엔진이 꺼졌어요. 오. 대신 그 핸들은 저 그래도 좀 조절할 수 있었어요. 와 다행이네. 원래 핸들이 퍽퍽 터지는데. 오. 연기란다. 오. 연기란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불나는구나. 이제 운전자가 내립니다. 내려서 어 이거 뭐야? 어머. 뜨거. 마지막. 뜨거. 어휴 예. 어, 불 나고 있어? 예? 아, 연기가 계속 올라와. 엔진이 타나 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물 뿌리네요. 음료수 같은데? 예, 예. 물 뿌리는 거예요? 물. 커피도 있었고, 네. 생수도 있었고, 막 뿌려요. 뿌리는데, 불꽃이, 어? 5분이 지났어요. 예, 일단 119에 전환했어요. 근데 119가 금방 못 오죠. 한 20, 30분 걸리죠. 어떡해. 아 이제 붙었다. 제대로 붙었다. 불이 점점 더. 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펑. 예. 다 녹아내려 본. 와. 저 보세요. 보닛이 어떻게 되는지. 어머, 녹는구나. 어. 와 녹네. 와. 어. 와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아이고. 어머. 와 진짜 무섭다.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아이고. 오.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아이고. 어머. 본인이 내려가면서 불꽃은 좀 잡혔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차는 못 쓰겠다. 차는 전소됐어요. 점점 또 올라오잖아요. 네, 여기까지인데요. 처음에 마시던 커피를 또 뿌리고요. 또 생수를 이렇게 붓고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오토바이 그때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 다섯 분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 네. 한 분. 저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 일이란 게 내 차가 아니라도 다른 차를 발견했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차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트렁크에다가 장착하고 다니시면.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맞아, 저거. 네, 맞습니다. 예. 아, 예. 스프레이처럼 예. 뿌리는 거 스프레이. 그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되게 간편해서 그냥 보험병 거예요. 같은데? 예. 아, 보험병. 항상 설마 하거든요. 내 차에 설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방에도 비치해 놓고. 아, 그렇군요. 방 곳곳에도 다 비치해 놨습니다. 아, 예, 예, 예. 네. 급할 때 이 여자들이 이걸 소화기를 잘 작동 못 하잖아요. 이거 뿌리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 그냥 열어서 바로 뿌려 버리면 되니까. 아. 그 모기약 뿌리듯이 예. 이렇게 하고. 예,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켜 놓으니까 조금 설명하기도 편하고. 뭐 주방에 있으면 좋겠다. 예, 이거 비치해 놓으면은 좋지요. 예. 택시 손님 내려주고 네, 콜 잡아서 출발할 거예요. 저거다. 아유. 괜찮네. 가는데?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게? 쟤는 왜 들었지? 이걸 왜 들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거 박을 이유가 없어. 여기서 오는 차가. 아 집 갈라고 저 차는. 저 차가 언제 넘어오나요? 이렇게 넘어오네. 이게 이거는 중화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죠? 너무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아 자기는 나 비보 좌회전했어. 아니 사선도 안 지켰는데. 서서 직진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네. 차가 없을 때 그때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놓고 나 비보 좌회전이야. 아하. 이 사고에 대해서 80대 20을 얘기한대요. 안 돼. 돌발차 20이래요. 저거 중화선 침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침범으로 봅니다. 너무 일찍 들어왔거든요. 아, 그 뻔히 보이는데 그냥 들어와서 박아버리니까. 그리고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아, 80대 20 얘기하는 또 논거가 또 하나 있어요. 너 아까 서 있었잖아. 아까 너 서 있다 들어왔잖아. 자, 서 있었어요. 뭔 말, 서 그래? 있다가? 서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들어왔다 진입했다 출발 거의 진입과 동시에 출발했네 이미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비보 좌회전이면서 비보 좌회전 사고기 때문에 신호 위반 아니다 그리고 너 섰다가 출발했지 않느냐 정차 후 출발이다 그래서 80대 20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가 정차하고 있다가 저 차가 거의 다 들어왔을 때 갔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이미 지나 옆에서 다 지나갔는데 저거 차 보고 들어와서 들이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거의 일부러 보복 좌회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추게 하려고 박은 느낌이에요. 일부러 그렇죠. 막은 것 같죠, 느낌. 네. 100대 빵이어야 옳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비보호 좌회전은 100대 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법원에서는 몇 대 몇이 기준일까요? 법원이요? 네, 법원에서는. 7대 3. 100대 빵. 아, 100대 빵. 아 나는 내신호에 가는데 상대 갑자기 수륙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법원에서도 100대 빵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과속할 때요. 응? 과속할 때.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느리게 갈 때인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빠른데? 어? 와. 뭐야? 어? 뭐야? 이거 빠르다, 이거. 좀 빨라요. 제한속도 60도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쭉 가다가. 나는 가실이 있다고 봐. 좌회전들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차들이 가고 있는데. 비보에서. 가고 있는데. 이번 사고는 100대 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어요. 속도 말고도 앞에 이번에 주관식. 무슨 좌회전이었기 때문에. 비보 좌회전? 아, 비보 좌회전인데 무슨 좌회전일 때 이럴 때는 100대 빵 인정되기 어려워요. 무슨 좌회전? 보행 신호 시? 아니. 앞에 차들이 가고 있었어요. 예. 다시 보시죠. 자, 앞에 차들 가고 있죠? 앞에 차들 가고 있고! 순환식은 아니잖아. 제일 앞에는 줄자가 들어가요, 줄. 줄줄이. 줄줄이! 그렇습니다, 줄줄이. 줄줄이 좌회전하잖아요. 네. 그지? 앞에서 차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저 뭐야? 속도를 좀 줄여야지. 아직까지 안 빠져나갔잖아요. 뭐야? 속도를 줄였으면은, 아! 이럴 때, 아, 저 직진해 온 차가. 속도를 좀 줄여주겠지. 그럼 나도 따라가도 되겠지. 아... 그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좌회전을 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줄줄이 좌회전일 때는 직진차에게도 한 10에서 한 20% 과실을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블박차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죠? 비보 좌회전은 어떨 때 해야 될까요? 안전할 때. 안전할 때. 차가 안 올 때. 우선 녹색 신호에 비보호 표지판이 있으면서 차가 안 올 때 또는 멀리 있을 때 그래야 사고 안 나죠. 그게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블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다가 사고 납니다. 아이고. 어떤 상황인지 보시죠. 여기서 좌회전. 속도 나쁘지 않아요. 속도 거의 멈췄네. 네, 천천히 가네요,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랑. 굉장히, 역시.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지금 오늘 환불리 판정남분들도 왜? 왜 이러지? 이거는 너무. 멈췄잖아, 멈췄어. 네. 자, 여기서 천천히. 나는 멈추죠? 잠깐만. 눈 감고 운전하신 거 아니에요? 딴 데 봤나 보다. 핸드폰 보셨나 보다. 그런데요, 저분이 사고 나자마자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폰 못 넣으라고요. 못 봤어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디오 없잖아요. 그러네. 오디오가 없어요. 네. 보험사에서는 직진 우선이야. 그럼. 어머. 직진 우선인데 좌회전 사고 났으니까 우리 보험사도 그렇고 오토바이 보험사도 그렇고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블박차 80%라고 얘기를 해요. 와, 그 오디오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아니면 손을 잠깐 들었다 내린 것 같거든요. 왼손 보세요. 오토바이 운전자 10번이라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왼손 주목하세요. 아니요, 그것도 분명치 않아요. 아, 빛인가 손인가 모르겠네. 부딪힐 때도 고개가 왼쪽 같지 않아요? 예. 다시 한 번. 살짝 이렇게. 다시 한 번. 마지막까지 문자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갈 때도 고개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문자였나 봐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만일 내가 스마트폰 못 넣으라고 앞을 못 봤어. 그런 녹음된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대이 빵이죠. 천대빵. 선생님. 천대빵. 네. 왜냐면 그 사고 당한 사람의 그 목소리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업 씨는요? 저도 만약에 녹음돼 있었으면은 굉장히 불리했을 것 같아요. 운전자가. 그래서 오디오를 항상 켜놔야 돼요. 근데 오디오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스마트폰 본다라고 앞을 못 봐 죄송합니다라고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가 나왔어요? 나네.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야. 보시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소리 나나 봐.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보세요. 잘못해서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야. 와, 나왔어. 예. 지금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지금 방금. 잘못해서 인정했잖아요.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 안 해요. 그러고 자기가 누군가랑 통화를 해요. 봐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다면 몇 대 몇? 백대빵! 저는 이럴 때 백대빵이 옳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불박차에도 꼬투리 잡힐 게 있어요. 안 보일 때는 좀 더 미리 좀 멈춰서 고개를 좀 빼서 보려고 그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백대빵으로, 저도 백대빵 의견이에요. 그런데 판세에 따라서 80대 20으로 불박차한테 20%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끝났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양쪽 보험사가 불박차 80%라고 그랬었는데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이 오디오가 나오는 순간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불박차 30, 상대차 70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불박차 30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은 그것도 억울하죠? 네.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70대 30으로 끝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다가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녹색 신호, 빨간불이었어요, 지금은. 부르릉. 녹색으로 바뀌었죠? 자, 제한속도 50에서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있다. 그죠?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그죠? 뭐야? 갑자기? 어이씨!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여! 네, 빨간 대로 오면 돼요! 어이씨! 예. 너무 놀랐겠다. 진짜 놀랬지, 왜냐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한 번. 보이지도 여기서 않고. 여기서 쭉 가는데. 아니, 안 보이죠? 검정색을 입어요. 전혀 안 보이죠? 네. 이분도 이렇게 빨리 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제 출발해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야, 이게 뭐야? 너무 심한. 거의 그 시골길 갈 때 고라니 나오듯이 나왔어요. 아니, 이거 차였으면 진짜 아예 못 봤겠다. 게다가 검은 옷을 입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는 왜 안 보였을까요? 왜 그러셨죠? 그 맞은편 차의 불빛에. 그죠? 차 때문에 안 보였어. 혹시 이분이 보신 것처럼요, 그죠? 이분이 속도를 미리 줄였어요. 왜 줄였을까요? 빛 때문에. 안 보여서? 아, 빛. 예. 빛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괜찮았다가 정상적이었다가 갑자기 확 오니까 아, 켜준 건가? 하이라이트 켜진 거예요, 반대편에서. 반대편이 켜준 건가? 어머. 어, 아, 맞아요. 켜졌나 보다. 누가 있습니까? 아, 사람이 지나가니까 위험을 그렇죠, 저쪽에서 그렇죠.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기서 이거 했구나. 그러네. 멋있다. 그래서 맞은편에서요. 저렇게 쌍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상향등. 상향등을 딱 칠 때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한테 조심하세요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은편 차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상향등을 켰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운전을 해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네,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오토바이가 그냥 쭉 갔으면 사고 났겠죠? 한블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예전에 국도길 다니면 마주오는 차에서 상향등을 켜요. 그러면 저희는 미리 인식을 하고 가다 보면 앞에 사고가 하나 있거나 공사하거나 트랙터 같은 게 서행으로 갈 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캐나다 가시면 사람들이 서로한테 되게 많이 신호를 많이 줘요, 고속도로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가면 경찰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그런 건데 그거는 차마 얘기를 못했거든요. 네. 경찰 있다. 네. 단속하니까 조심하세요라는 표시도 운전자들끼리 암암리에 그런 표시가 있었죠. 네, 있어요. 아, 캐나다 똑같네요, 전 세계가. 근데 한국은 그렇게 저기 경찰이 지키니까 조심해라 번쩍하는 건 요즘은 그 찾아보기 좀 어려운 것 같죠? 예. 내비게이션에서 속도도 정확하게 그럼요, 알려주기 그럼요. 때문에 내비게이션에서 난리를 쳐요. 띵동띵동띵동띵동 끌려. 잠시 후. 난리가 납니다, 요즘에. 사고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너무 고속도로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신고. 갓길로.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빼야지. 아, 먼저. 2차 사고가 안 나려면. 2차 사고, 그죠?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내놓고 거기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싸운다? 고속도로에서요. 고속도로에서 보겠습니다. 일가족이 타고 갑니다. 일가족이. 어머! 아이고 애기가 있어. 다시. 우리 앞에 차가 저기 사고 났는데 안 치운 거야 이게. 사고 났고. 아니 1차로에 살짝 커브길에 아니 차를 뺐어야지 이걸 보고 피하다가. 아버님, 어머님, 따님, 네 어머님 크게 다치셨어요. 어머니 크게 다치셨어요. 허리. 어머. 허리 골절상.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아버님도 크게 다치시고, 예, 가족들이 다 다치셨어요. 조현 씨. 그런데 앞에 차 보험사들이 어이 그건 전방 시스템만이지 블박차 100%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해봤죠? 네. 고속도로엔 차가 서 있으면 안 되죠. 사고 났으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것도 없죠? 예. 이것도 없고. 비상등도 안 켜놨고요. 그렇죠. 예. 앞차에서는 하나도 손해배상을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1차 사고를 일으킨 그 가장 잘못한 차를 상대로 해서 그 차의 보험사 상대로 소송 걸었습니다. 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소송했을까요? 블박차가
그 사건의 소송 대리인 누굴까요? 그 사건의 소송 대리인 누굴까요? 그 사건의 소송 대리인 누굴까요? 뒷차? 뒷차? 안 불리? 안 불리? 저지요! 저지요! 그래서 와. 아 이건 중요한 영상이에요. 아, 아니에요, 이때 앞에 차 보험사들이 우리는 책임 하나도 없다. 아니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소송합시다. 앞에 차 40%, 불박차 60%. 그래도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액도 상당한 액수였는데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고장이나 또는 이렇게 사고로 서 있을 때 제일 먼저 빨리 바퀴를 빼야 됩니다. 아. 고속도로에서 뒤에 삼각대 설치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갓길에 설치하는 거예요, 갓길에. 네, 맞습니다. 네. 고속도로 1차로, 2차로 거기서 뒤로 걸어가다가 가다가 사고 나요. 그래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고요. 또 그래서 뒤에서 오던 차 못 보고 들이받아갖고 한쪽 이 다리에 허벅지에서 절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지금 블랙박스 다 있어요. 블랙박스 양쪽에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CCTV도 있겠죠.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얼른 이 스마트폰으로요. 규현 씨는 뭘 찍으세요? 만약에 본인이 누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았어. 그 들이받은 내려. 부위를 그럼 찍겠죠. 거짓말하지 마네요. 바보. 그 사람. 바보. 바보. 그 사람. 바보. 사람 찍어야 되나 보다. 바보. 아, 그 나중에 찍으면 되잖아요. 부르신 데는. 누가 맞힐까? 자, 뭘 찍어야 돼요? 멀리서 광각으로 두 차가 다 나오게 찍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똑바로인데 그 차가 옆으로 들어오면서 부친 거라든가. 그래서 이 부위만 찍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항상 두 차가 다 나오도록. 그렇죠, 차선까지 보이게. 그렇죠. 아~ 예. 주변이 맞습니다. 보이도록 한 바퀴 띵 누르면서 네. 동영상 키세요. 그럼 상대가 못 봤어요. 뭐 이런 거요.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나중 되면은 딴 소리예요. 아. 상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증거도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을 다 담아놔야 과실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0대 20대 얘기했어요.